지금 네. 지선이 뭐 하고 있을까? 네.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. 아, 저는 네. 뭐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. 어떻게 네. 지내고 있어요?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. 오... 라디오 뭐. 라디오도 이제 네. 하고 있고. 영철이 형 거. 예, 영철 네. 선배 거. 아. 그래서 요즘에 별명도 생겼어요. 뭐요? 허사라고. 어? 네. 네. 어떻게 하세요? 아, 그 알죠. 왜냐면 저는 이제 아니까. 어. 왜냐면 화요일마다 이제 박지선 씨가 게스트로 나가서 화요일의 사랑 화사입니다. 아, 화사. 네. 원래 수지였거든요. 수요일 날 오는 지선이어서 수지였는데. 아. 목요일 날 가면은 목사. 예. 목사. 목요일의 사랑스러운 어, 목사. 사랑. 목사. 아. 목사. 화요일도 되겠네. 화요일에 엄마 사연을 하는 화엄사 뭐 이런 것도. 화엄사. 화엄사. 아, 괜찮네. 대통합해야 되니까. 네. 네. 확실히 배운 친구라 다른 네. 사연이 좋네요.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래도 네. 요새 뭐 사부작 많이 불러주셔서 요새 제가 그 팬미팅 사회를 엄청 많이 아 그 얘기 들었어요. 네. 경림 씨도 그렇고 각자 영역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. 지선 씨도 그쪽에 또 엄청나시다면서요. 그게 다 사실 그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어, 왜요 왜요? 그 사실 그 무한도전 토토가스리그 H.O.T 편으로 예, 예. 제가 덕후 이미지가 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어. 행사에 덕자라를 불러라 지선 언니 불러라 해서 한번 불렀는데 또 잘하니까 저는 팬들이 그런 얘기할 때 좀 희열을 느껴요. 어떤 거예요? 아, 아, 저 언니 나보다 더 많이 알아. 야. 아 뭐야? 그치. 아까 어. 어. 아, 팬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아. 네. 네. 그러니까 희열을 좀 느끼고 그래서 아 진짜 맞아요. 덕업일치의 생활을 좀 하고 있어요 요새. 그래서 너무 좋아.